안녕하십니까. 캠핑카 사랑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 TV의 정영기입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드림 캠핑카에 재방문했습니다. 캠핑카는 국내 최초로 르노마스터 캠핑카 1호 차량을 제작한 업체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르노마스터 침상형 2층 침대 버전이 출시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차량의 베이스 차량은 르노마스터 프리미엄 선벤 차량을 가지고 3인 탑승 4인 치침이 가능한 모델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 차량의 특징은 실내 인테리어가 화이트 계열로 상당히 화사하게 제작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약 5,0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영상 더보기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등을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이 차량의 리뷰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새롭게 제작한 침상형 2층 침대 버전의 실내와 실내를 사진과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보시죠. 르노마스터 2층 침대 화이트 버전의 차량 규격은 길이 5,550, 너비 2,020, 너비 2,485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드림 캠핑카에서 새롭게 제작한 르노마스터 2층 침대 화이트 버전의 차량 제어는요, 주행 충전과 한전 충전, 솔라 250W, 정연파 인버터 2kW, 보조 배터리 200A, T2 무지성 히터와 맥스팬, 96L DC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청수 150L와 오수 80L, 야외 퀵테이블, 24인치 LED TV, 등받이 겸용 2층 변환 침대와 침실 변환 테이블, 외부 샤워기 등등이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추가 옵션 사항으로는 3m 어닝과 전동 발판, 에어컨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우선 먼저 탑승석을 보시겠는데요. 이 차량의 운전 자격은 2종 보통 면허 이상 운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수석 뒤로는 3m 어닝과 어닝 조명 등이 되어 있고요. 번호판 위로는 후방 상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 트렁크도 안쪽에는 상당히 넓은 트렁크 외부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외부 샤워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로는 청수 150L의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물주입구와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220V 인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출입문 아래에는 전동식 보조 발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를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우선 먼저 실내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뒤로는 24인치 LED TV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로는 스카이라이프 셋탑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TV 옆으로는 싱크대 파트인데요. 상부에는 전자레인지와
그 옆으로는 컨트롤 패널이 자리하고 있고요. 컨트롤 패널 내부에는 잘 정리가 된 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양념통 수납장과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에 사각형 개수대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조리기구들을 넣을 수 있는 서랍식 수납장과 싱크대 전용 하부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장 옆으로는 96리터 분리형 DC 냉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냉장고 옆으로는 무지성 히터 송풍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겸 침실 파트를 보시겠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이 차량은 4인치 침 차량으로 개조가 되어 사이드 2층 침대를 변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겸 침실 파트 양옆의 상부에는 상부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화이트 색상으로 상당히 화사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부 수납장 아래에는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2층 침대 쪽에는 여닫이 창문으로 반대편에는 미닫이 창문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파와 테이블이 침대로 변환되는 과정을 시연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키는 174이고요. 3명 정도가 취침할 수 있는 베란베드의 사이즈는 1730x203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해보겠습니다. 후면 트렁크 도어에도 창문이 적용이 되었고요. 트렁크 도어 오픈 시 벌레 방지용 스크린 방충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옵션 사항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양방의 환풍용 맥스팬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에도 개방감과 환풍을 도울 수 있는 다기능 창문이 되어 있고요. 출입문 좌측에는 신발 수납 및 다용도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림 캠핑카에서 새롭게 제작한 침상형 2층 침대 화이트 버전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사진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이 차량의 리뷰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at you say. I do my own thing. I do my own thing. I go my own way. Don't care what you say. I do my own thing. I do my own thing. I go my own way. Don't care what you say. I do my own thing. I do my own thing. Do my own thing.